안녕하세요. 국내 1호 후퍼 이하정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훌라후프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훌라후프를 항상 제 손에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마트 갈 때도 훌라후프 갖고 다니고, 학교 갈 때도 훌라후프 갖고 다니고, 공원에 조깅 갈 때도 훌라후프 돌리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도대체 훌라후프 얼마나 많은 거야? 훌라후프 어떤 훌라후프 볼 때마다 달라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훌라후프의 종류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제. 자, 먼저 요거는 그냥 동네 농구장?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훌라후프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 저희 아파트 재활용 하는데 누가 버렸는데 제가 주워 왔어요. 이게 돌려보니까 쓸만하길래 돌렸어요. 요즘 보면 요즘에 파는 마트 같은 데 가보니까 자꾸 이 안에 딱 무슨 쌀인지 뭔지를 넣어가지고 이게 돌릴 때마다 사사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러지 않고 이게 좀 그립감도 괜찮고 그림은 뽀로로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 보니까 아마 중국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 문구점 같은 데서 구입할 수 있는 훌라후프입니다. 그리고 얘도 문구점용 훌라후프. 얘보다 크기는 좀 작고, 얘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플라스틱.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세 개. 세 개는 저렴이. 저렴이 훌라후프. 근데 저렴이라고 훌라후프 뭐 다른 거 훌라후프 댄스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예! 할 수 있습니다. 저렴이 3종이 사실 몇 개 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저렴이들도 가끔 사용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좀 이제 중고급자용이에요. 그래서 소년대 선수처럼 국가대표들이 쓰는 훌라후프예요. 그래서 전문가용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재질이 좀 달라요. 재질이 폴리프로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보이세요? 그러면은 굵기가 달라요. 굵기가. 그래서 좀 더 가볍고 굵기도 다르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뭐랄까 탄성이라고 할까요? 얘는 탄성이 좀 더 좋아요. 탄성이 좋아서 이거 좀 빠른 동작들, 크게 할 수 있는 동작들 하기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니우프예요. 미니우프. 그래서 미니우프는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허리로 돌려볼까? 한 번도 안 돌려봤네. 허리. 다시. 허리로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아주 작은 훌라후프 미니우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데 쓰냐면은 손으로 할 수도 있는 동작들. 약간 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쓰는데 아주 좋은 훌라후프입니다. 작은 훌라후프 미니우프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훌라후프인데 이게 다 빠졌어요. 지금 색깔이 이렇게 뭐라 하죠? 플렉스라 하나? 요거를 햇빛에 받으면 이게 되게 색깔이 예뻐 보여요. 이게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이제 이런 색상인데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레이첼 설리반이라는 되게 유명한 훌라후퍼가 있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훌라후프냐 이런 것들 치면 훌라후프냐? 이런 거 치면은 걔 거 영상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그 친구하고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걔가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훌라후프 돌리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걔가 미국 가기 전에 저한테 선물해주고 간 건데 아까 보면 미니우프보다는 조금 크고 그냥 큰 우프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얘는 빠른 동작들 할 때 이렇게 빠른 동작들 할 때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훌라후프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제가 훌라후프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산 훌라후프예요. 그래서 훌라후프 물론 한국에도 훌라후프 많이 있지만 이거 미국에서 훌라후프 제가 댄스를 하고 싶은데
이런 훌라후프들이 좀 다양한 종류나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구해가지고 훌라후프 하는 이제 그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구입을 한 건데요. 얘가 폴리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비기너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몇 년 전에, 3년 전이야, 5년 전이야 해서 5년 전인가? 비기너용으로 해서 굉장히 커요. 아마 지금까지 소개한 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좀 느려요. 무겁고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동작들 하는데 좀 느리고, 이런 동작도 할 때도 굉장히 크고, 네. 제가 이거 하다가 툭툭 부러졌었어요. 처음에 시작하다가 지금 여기 하면은 얘가 후패하 있는데, 이걸 맞으면 엄청 아파요. 훌라후프 댄스 처음 시작할 때는 막 귀하고 코 이런 데 잘 맞거든요. 이마 이런 데 솔직히 엄청 아파요. 멍 많이 들고 그랬어요. 얘가 주범입니다. 다른 것들하고 크기 비교하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엄청 크죠? 무게감도 커요. 아, 굉장히 무거워요. 그 다음에 요거. 무게를 증량시킬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이거를 8개까지 더 증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배꼽, 얘는 특히 이렇게 배꼽 주변, 배꼽 주변이 좀 땅땅하잖아요. 그래서 배꼽 주변에 를 좀 땅땅한 근육, 이렇게 땅땅해져 뭉쳐져 있는 거를 좀 더 부드러워지게 만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얘는 지금 브이우프라는 회사 건데 한국 브랜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세계 최초로 얘가 M 연동이 돼요. 휴대폰하고 M 연동이 돼가지고 내가 뭐 오른쪽으로 몇 번 돌렸는지 왼쪽으로 몇 번 돌렸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고 그 내가 뭐 이 전 세계에 이 훌라후프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대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총 몇 칼로리 소비했는지 또는 몇 번 돌렸는지 그걸 가지고서는 그 앱 안에서 1등, 2등, 3등 이런 것도 나오고요. 가끔 이 회사에서 뭐 지난번에 무슨 샤넬백인가? 루이비통백인가? 이런 거 뭐 경품으로 뭐 해가지고 1등한 사람을 주고 그런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가격대는 10만원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냥 뭐 할인 같은 거 지금 파워메이커에서 한다는 PPL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라프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뱃살 집중으로 살을 빼보겠다 하는 분들한테 최고예요. 제가 써본 중량 홀라우프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수업할 때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홀라우프들에 저 사실 홀라우프 많아요. 여기 카메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 저기 100개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종류별로 해가지고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홀라우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고 이 쓰임새도 다르고 그래서 훌라후프 댄스용 또는 뭐 운동용 뭐 체조용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훌라후프 오늘은 훌라후프 소개를 해봤는데요. 훌라후프도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배워보고 싶죠? 그거는